적도로 적막한 일상에서 도망쳐. 여러분은 휴가 때 뭘 하셨나요? 사람 많고 시끄럽던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공기 좋은 어디 그런 곳 없을까요? 섬의 날? 제 눈에 확 들어온 이 글. 아, 매년 8월 8일이 섬의 날이래요. 덕적도라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좋은 곳이 있었다니. 그럼 덕적도로 여행을 떠나야겠어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잊지 말고. 그럼 출발!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정말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행정한 정보도 고마워요. 쿠키 영상도 나오니 끝까지 봐주세요. 우와 진짜 예뻐요. 미쳤다. 여기 다 날아가지. 어, 펄펄펄펄펄펄펄 펄펄펄펄 나갔나? 여기에 좀 여기만 모서리만 뿌옇지 않아요? 이거 그 까맣게? 이게 비네팅이라고 렌즈가 엄청 숫자가 작아지면 옆에 이렇게 약간 왜곡이 생겨요. 까맣게. 근데 그래? 여기 양옆에 네 개 중에 얘만 그러네. 그러네. 그럼 뭐야? 그리고 일단 점점점은 사라졌거든요? 봐봐요 지금. 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왜요? 한 명은 벌레 소리 들린다 그러고 한 명은 이상한 인기척 소리 들린다고 반대로도 흔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덕적도야, 적막했던 나의 일상에서 잠시나마 도망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다음엔 마스크도 벗고 더 자유롭게 만나자. 안녕.